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업하기 좋은 서남시장 인근에 원룸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서남시장 인근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길 건너에는 쇼핑센터인 킨스로드와 집 앞에는 서남시장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참 편리한 위치이고요. 감삼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26년 준공을 예정으로 앞두고 있는 대구 신청산 부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신청산가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10분으로는 서구의 큰 호재인 서대구 KTX 역사가 개통되었으며 주변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부동산 분위기가 밝은 그런 동네입니다. 우선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북쪽 8m 도로, 북쪽 8m 도로 접한 바로 우측에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물 지어진 지는 2013년도면 거의 한 8-9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는 이렇게 역주차 방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주임대 수요는 주변에는 뭐 각종 사무실, 뭐 병원 등 그리고 뭐 시장 상권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 주변에 종사를 하십니다. 그 분들이 요 동네 임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 바로 뒤쪽 북쪽 방면으로는 바로 킨스로드가 위치를 해 있고요. 건물에서 남쪽 방면으로는 감삼역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삼역은 바로 이 앞쪽에 도로변 차가 지나가는데 저기가 감삼역에서 올라오는 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보로는 뭐 천천히 한 10분 정도 하면 감삼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주차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는 한 여섯 대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총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건물 가구 현황 기억하기 쉽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치 대비 건물 수익 대비해서 오늘 가격 괜찮습니다. 평당 1,400만원대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3층은 구조가 동일하게 된 구조이고요. 제기는 주인실에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3층에도 똑같이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뭐 제가 건물 올라오면서 보지만 한 9년 정도 된 건물이죠. 근데 건물 관리 상태도 아주 우수합니다. 타일도 반질반질하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 날리는 거 하나 없이 먼지 앉은 거 그런 거 뭐 전혀 뭐 관리가 안 된 집이 아니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이제 세입자가 전세 1억 2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요분은 올 9월 달에 만기라고 하시니까 9월 달이면 거의 한 4개월 남았죠. 그래서 주인 세대에 거주하실 분 이사 날짜 그렇게 맞추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리에는 옥상 구조이고요. 자, 옥상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면 주인 세대가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의 공간도 대지 평수에 비해서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8개, 주인세대 한 가구 총 9가구에 대지 176제곱미터, 건물 317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3.2평, 건물 96평입니다. 2013년 1월 10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에 대출은 8,500만원 있고요. 임대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았을 때 1억 9,6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6,9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온 수익이 226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198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이 5억 8,900만원, 약 5억 9천에 인수가 가능하고요. 건물 매매가 7억대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 1,400만원대로 나와 있고요. 월 수익도 괜찮습니다. 거의 200만원 가까이 나오고요. 현재 두 가구도 전세고 뭐 두 가구 전세도 월세 전환하면 200만원 충분히 넘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도 월세가 한 33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월세 충분히 좀 더 받으셔도 되고, 주변에는 임대 수요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뒤편에 중리 이용공단도 바로 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이라든지 요 밑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달구벌 대로라인이라도 전부 다 이 건물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주변에 보면 또 앞에 3인 뉴타운도 지금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발전만 남은 그런 동네이고요. 주변 발전도 발전 없어도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